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석대입니다.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전국에 가면은 맛집들이 많이 있죠.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장충동 족발집이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장충동이 그 동대문 시장에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약수동 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에 있는데, 그쪽이 이제 동대문 시장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 족발집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몇 개 안 남았는데, 거기 가면은 다들 원조에 원조. 내가 진짜 원조, 원조에 원조, 원조 1호집, 뭐 원조 뚱뚱이 할머니집, 뭐 다 원조라고 그러는데, 아마 전국에 그런 맛집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경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남산에 가면 또 돈가스집이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왕돈가스라고 해서. 거의 사람 얼굴만한 돈가스가 나오는데 맛도 좀 괜찮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1월 번지인가 하는데 있던 그 돈가스 집에서 뉴스나 유튜브에 지금 보면 남산 돈가스 원조라고 쳐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기사. 거기도 원래 그 집에서 오래 하셨던 분이 그 방송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집에서 하시던 분이 이제 임대를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원 주인이 내가 한다고 그 남산동가서 원조를 하시던 분을 내쫓아는 것 같죠. 그래서 그때도 뭐 분쟁이 좀 있었다는데, 어쨌든 세입자로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데서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래 하시신 분을 내쫓고 거기에서 내가 원조라고 하면서 하고 있다는, 지금 뭐 분쟁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아니면은, 특히 전라도에서는 이제 군산 쪽에 가면은 횟집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횟집하고 아구찜이 있는데, 거기도 내가 원조 이렇게 해도 하고, 대구 지방에 사시는 분은 반야월이라고 하죠. 거기 막창집이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거기도 서로 내가 원조 이러는 집들이 아마 전국에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맛집뿐만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원조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광고효과, 홍보효과를 이용해서 무속인 사이에서도 유튜브가 많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또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반면에 그 사람만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이나 내용을 분명히 주제를 설정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작권 협회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고유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룰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생각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 그냥 갖다 흉내내고 따라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무속대학을 운영을 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고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무속인들이 너무 그 과거에 어떤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했던 그 말들을 많이 답습을 하면서 복덕정신은 복을 준다, 천하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한다, 지하세계는 지하세계를 관장한다, 이런 자기 경험이 있지 않은 공허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네이버 할 때는 초창기에는 젊으니까 의협심이 막 솟아날 때니까 네이버 블로그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다음 막 각계전투하고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여기 다니면서 이 말 하면 이게 아니다 저 말 하면 저게 아니다 했는데, 자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거기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려놓은 말을 다시 부정하는 것이 잘 안 되나 봐요. 특히 무속인들은 그래놓고 그 세계에 자기가 갇혀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한 세계에 자기 말을 부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좀 다시 수정을 하면 좋은데, 자기 경험이 없는 말들을, 공허한 말들을 뱉어대놓고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물을 특허청에 등록을 내놨어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그 다음에 점 잘 보는 집, 그 다음에 쪽집게 점집, 그 다음에
하늘맞이 부속 문화원 이렇게 제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등록된 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고유한 상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표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이제 업종별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하늘맞이 무속대학은 무속업을 하는 분류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틈에 방송업으로 돼 있는 정확하게 규정상으로 45류 38류라고 해요. 저는 45류를 먼저 등록을 했고 뒤이어서 지금 저에게 고소장을 날린 우리 영신이가 38류를 등록을 하더니 그것을 버젓이 하늘맞이 무속 학원이라고 해서 지금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제재를 먼저 하려고 지금 소송의 진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타이틀을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것과 저 영신이가 하늘맞이 무속학원을 타이틀을 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냐 하겠지만 이 원조 싸움이지만 네가 원조냐 내가 원조냐 영신이 말로는 지가 유튜브를 먼저 했기 때문에 원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2005년도부터인가 제가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상호를 써왔어요. 그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고 제가 상호를 쓴 이유는 그 당시에도 지역별로 무속학원이라는 데는 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대학도 90%는 비인가 신학대학이에요. 비인가. 그 다음에 불교대학도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불교대학도 18%가 다 비인가 불교대학이에요. 물론 무속인들로서는 제가 무속대학이라는 상호를 타이틀을 쓴 거를 제가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아마 무속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무속인들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제가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상호를 지금 사용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됐고요. 공식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15년, 16년 정도가 됐고요. 유튜브에서 한 지는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영신이가 무당사관학교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굳이 내 이름을 쓰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제 이름을 쓸 수 없는 상태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 결과의 귀추는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더 보여드릴 것이고 제목,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방송하는 내용의 콘텐츠 그 기본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구슬하는 모습도 특히 내리굿 가리굿에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모습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리굿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상이 올라오고 이런 것도 본인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위반이에요. 위반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는 오히려 제 컨텐츠나 제가 강의하는 주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제발 좀 흉내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흉내를 내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표한 처럼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상호를 쓰셔도 저는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점자를 보는 집이라는 상호를 쓰셔도 제가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쪽집게 정집이라는 상호를 쓰셔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를 하고 상표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방식과 무속인들의 건전한 사고방식, 무속인들의 참 무속인, 진짜 무속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 방송 내용을 흉내내시는 분들에서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긍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 방송을 흉내내면서 제 방송에 그 끈을 짚고 오면서도 무속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할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어떠한 시간적인 노력과 경비가 따르더라도 제가 반드시
많은 금전적인 지출이 있고 많은 시간적인 지출이 있어도 제가 틀림없이 그 부분은 바로 잡을 것이고, 요번에 어쨌든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영신이가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모든 부분을 낱낱이 밝혀서 명실상부하게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상호는 무속인으로서는 저만 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영신이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영신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가 검토를 하고 너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주장을 해라. 그래서 법에서 한번 만나보자꾸나. 일단 너가 나에게 고소한 부분은 내가 연락이 오면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공표한 부분도 지금 하나하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어쨌든 형님이 너가 준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돌려줄 것이니까 너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기다려봐라.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제가 반드시 규명해서 확인을 시켜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또 제가 말 한마디 꺼내놓고 지금 또 어떻게 진행이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 결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요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이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도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번씩 상담을 하면은 간혹 보여주신 상담료로 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개인의 사료 사욕을 위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에서는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고 그분들이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저와 겨루고 싶다면은 강의 내용으로 그분들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무속인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자기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무속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는 것 이외에는 어디다가 그저 푸념 섞인 댓글이나 한마디 달고 그저 제대로 실상을 알지 못하면서도 비난적인 댓글 다는 거 저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제 레이더에 걸려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제가 하지 않은 말과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 대응방송을 해서 응징을 할 것이니까 함부로 저에 대해서 댓글 달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밝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무당 사기꾼이니 무당들이 도둑놈들이니 하는 이런 방송은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저는 꾸준히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방송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속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귀감이 되는 방송을 제가 해드릴 것이고 똘PD가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손님도 보고 있지만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우리 똘PD 방송에 한번 스트리밍 방송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똘PD 영상에 나도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정말로 우리 똘PD 교통비 정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홍보해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이것도 절대로 제가 우리 똘PD 홍보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똘PD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손님 볼랴 편집할랴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스트리밍할랴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진짜 무속인들이 지금 너무 유튜브 방송에만 의지하는 가짜 무속인들 내 등살에 쳐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진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무속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는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나 스스로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하고 콜라보 출연하시는 것도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말로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나도 우리 정 선생님만큼이나 진실된 무상으로 살고 싶다. 지금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상의해서 유튜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손님을 상대해서 나도 먹고 살면서 그래서 손님들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의논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연속됩니다.